그 답안 관련돼서 채점하면서 제가 공통으로 발견한 거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격 분류에 대해서 외향, 내향 거의 오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샤오피 이제 하우, 이거, 하우세어, 이거 적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간혹 이제 GS어나 이제 포슈에를 고르신 분이 좀 있었고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아, 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이었다라고 하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샤오피고 뭐 3번에 해당하는 거는 하우지아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의 그거의 포인트에 이제 어긋나는 거고 다음에 쨔남 펑구 찾으셔야 되는데 펑거 뭐 이렇게 찾으셨다던가 정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에 대한 착별자 있죠. 정시의 정을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반 원노트에 상황 피드백에 보면은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영가 이제 체라든가 태강 뭐 이런 걸로 이제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권한하고 항상 비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정시라는 거. 그리고 페이스한 페이스를 골라서 뿌싼 뿌스로 고쳐야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다잘 고쳐주셨는데 따실 따페이 자체를 우실 우페이로 이제 수정을 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실 우페이도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뭐 당연한 거 그래서 뭐 시시비비 뭐 이런 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뭐 대충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실 따페이와는 이제 그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쓰려니 비위형용사라 수로가 될수 없다. 대부분은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쓰려니 자체가 뭐 형용사가 아니라서라든가 혹은 명사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 관점으로 쓰신 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얘 품사는 비위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도부사에 이제 쓰려는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로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수로가 될수 없다가 포인트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쓰려는 자체가 비위형용사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만 하신 분은 얘가 수로 자리에 쓰인 것 자체가 되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쯔스 자체가 구별사라 수로가 될수 없다라고 하신 분은 이제 바꿔 쓰신 거죠. 이제 쓰려니 비위형용사고 쯔스가 일반인 형사고 그다음에 정시 부분이 비위형용사라서 부정을 할때 뿌로 해야지 뿌를 쓸수 없고 페이를 써야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시 자체는 페이 정시라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그런 그 비위형용사이기도 해요. 个别主要 외에도 정시 같은 경우에도 헌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체 원노트에 보시면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저희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품사 이런 데 가시면은 형용사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뭐 이런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요거에 대한 답변 링크 다 제가 일일이 걸어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외들 같은 것들도 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 올리시기 전에 아 요거 좀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해당하는 그 내용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게 3년치 질의응답을 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큼 궁금한 거는 미리 다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외로 까오지 8번은 맞는 건데 이제 까오지가 비위형용사라서 건 까오지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많은데 까오지 자체는 이제 구별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일반 형용사로 용법이 이제 좀 많이 변형이 돼서 이 까오지 자체는 수로를 쓰이는 예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예외적인 비위형용사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비교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치 티엔 그 샹디엔 샹디엔이른 두어 여기에서는 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신치 티엔 샹디엔리 더른 헌 두어 아니면 샹디엔리 른헌 두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신치 티엔 샹디엔리 이오 헌 두어 른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의미상 얘는 헌이 들어가야 된다가 일단 포인트인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짜이 샹디엔 른 두어라고 하신 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짜이는 생략할 수 있지만 샹디엔리 리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샹디엔리 른 두어 이렇게.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오답이 되겠고요. 여기에 헌이나 타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조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오 헌더 렌 타이 뚜어 요거는 정답을 인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짜이 샹디엔 렌 휘이 장 뚜어 요건 안 돼요. 그리고 초르 짜이 샹디엔 렌 뚜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짜이 샹디엔 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쓰실 거면. 근데 샹디엔 리 헌더 렌 헌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고요. 왜냐면 싱츠티에는 시간 부사하고 여기서 샹디엔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전치사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짜이를 쓰신 분은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는데 시펀 시에홍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상태형용사라 이미 정도 의미가 있으니까 시펀 빼고 그냥 시에홍 대 옌징. 요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고 그다음에 요 문제는 문제상에서 분류도 하고 근거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중향 보관음에 속한다라는 게 1점이고 그 근거가 운복이 가운데 있다. 요게 1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원음 음미다 라고 분류하는 거 1점이고 그 근거로 다 이나 우로 음미가 끝난다 라고 쓰시는 게 1점이에요. 그래서 근거 누락하신 분은 그만큼 점수를 뺐고요.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인데 이걸 좀 분리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엄묘 시우치오 뭐 고이는 중향으로 하고 와이콰이는 뭐 전향으로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를 빼고 하신 분들 혹은 제엄묘의 음미가 우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겸표한 거지 오가 음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쓰신 분은 그 근거 점수에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A, B에 니 요도 까오 원메이 오까 까오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춰주셨는데 니 요도 까오르 니 요도샤오라고 하시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뭐 돈이나 뭐 수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 원메이 오까가 까오 자체를 워프 비까가 아이로 수정을 하신 분은 제가 정답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상통하기는 해서 내가 형보다 작은 거는 아니다. 형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상은 사실 뭐 완벽하게 의미가 통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비문 수정을 할때요요 경우는 이제 점수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정향 형용사만 쓸수 있고 부향 형용사는 쓸수 없다라고만 하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거 점수를 다안 드렸어요. 그래서 요도어 격식에서는 형용사가 마땅히 뚜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쓰셨어야 점수를 드렸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이오쥐가 이끄는 비교문에서 비교의 결과가 항상 정창 쪽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누락되면 요건 점수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 무조건 뭐 정창만 쓰시고 풀샹 쓸수 없다. 이렇게만 하신 분은 이 근거 점수를 드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거 운각자 5개에 1점 드렸고, 각각의 사후 분석하는 거 요거를 이제 1점씩 드렸는데요. 원래 문제에서는 한어 병음의 운모 구조를 분석하고 이거를 상호로 분석을 하라 그랬는데, 그럼 운모 구조를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운두는 뭐고, 운두가 몰아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야 맞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각각의 요 분류가 맞으면 그냥 1점씩 드렸어요. 근데 간혹 이 위에는 학고로 분류하신 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리 자체가 중첩할 수 없는 형용사다라고 하신 분이나 아니면 메일리가 서면어다. 사실 서면어보다는 땅이 오슈미는 있어 차이. 그 서면어 색채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게더 이제 맞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해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일반 형용사 앞에서 뭐 헌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뭐 시펀 메일리 아니면 헌 메일리로 고치신 분도 좀 있었고 아니면 메일리 자체가 상태 형용사라 중첩할 수 없다. 근데 메일리는 상태 형용사가 아니라 둘다 메이도 아름답다, 리도 아름답다. 이제 피어량처럼 성질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얘가 피어량처럼 피어 피어량량 그냥 중첩할 수 없는 형용사인 것뿐이지 상태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잔예 피어량 피어량을 잔예 피어 피어량량으로 수정하신 분이 있는데 피어 피어량량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게 이제 중첩이 된 거고 피어량 피어량은 우리도 좀 예쁘게 꾸미자 동사적 용법으로 한 거니까 원래 문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중첩이나 상태 형용사 자체는 정도부사에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그 중첩된 형용사 혹은 형용사가 중첩이 되면 다 상태 형용사로 본다 그랬죠? 상태 형용사란 언급 없이 그냥 헌하고 깡깡진진 같이 못 쓴다 이렇게만 하면 왜 인지에 대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근거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사시가에서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원망과 그리움 요게 이제 그 시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움을 적으신 분들은 좀 많았어요. 그분들은 0.5점씩 드렸어요. 그리움은 그래도. 근데 그냥 사랑을 위주로 했다던가 아니면 뭐그 어떤 아이칭 셩워더 뭐 빼야이 빼환 뭐 이런 거 적었다라고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움은 아무튼 0.5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고통
짠정도 통구 뭐 이렇게만 쓰셔도 이거는 점수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통, 뭐 전쟁의 고통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출정한 남자의 비애를 나타냈다 이런 것까지는 점수를 드렸는데 그냥 남자의 기계를 나타냈다 이런 것들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격에 있어서는 이제 완약의 키워드고 호방의 키워드라서요. 그 완약하고 호방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 품격을 써야 되는 곳에 주제를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쌍관, 은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 부분에 이제 소박하다, 이제 츠후 이거 포함돼야 되는데, 그거 누락하셨으면은 이제 0.5점씩 차감했습니다. 그리고 BCD를 각각 귀납하라고 할때 B에서의 포인트는 선전도구예요. 선전도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누락된 채 그냥 공리성을 강조했다, 뭐 내용을 강조했다 이렇게만 하신 분 점수를 안 드렸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형식의 충실, 통일.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했다. 이런 계열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트림해고도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문학의 공리성도 인정했지만 예술성도 뭐 주장했다, 인정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신 것도 점수를 드렸고요. 근데 모든 문학이 선전이 될수 있지만 모든 선전이 문학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는 거의 뭐 인용에 가까워서 이제 그 부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문학의 심리적인 작용, 비공리 작용 뭐그 문학 자체의 그런 그 존재 가치 뭐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하신 거는 다 점수를 드렸고요. 근데 뭐 문학과 예술의 찌아오슈인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맞지 않고 또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서술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A에 부합하는 거를 찾는 거, 이 C는 대부분 다 이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상향 피드백을 마칠게요.